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수. 자, 오늘 프로토 승부시 124회차. 자, 뉴욕 양키스와 클리블랜드 경기로, 자, 한 경기를 미국 야구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자, 이 경기 말고도 축구 경기들까지도 조합픽으로 있죠. 자, 그런 경기들까지 선배님들 뭐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산의 영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자, 뉴욕 양키스와 클리블랜드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8시 38분에 양키 스타디움이라는 양키스 홈에 클리블랜드가 원정에 나서는 동부지구 1위를 끝난 양키스, 중부지구 1위를 끝난 클리블랜드가 만나죠. 자, 일단 두 팀의 뭐 선발 투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양키스는 게리 콜이 나오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는 테너 바이비라는 투수가 나옵니다. 뭐 게리 콜이 바이 비비 같은 선수들은 뭐 이름 한번 다 들어봤겠죠. 자, 게리 콜은 현재 뭐 8승 5패 방어율 3.41로 정규 시즌이 끝났고, 비비 같은 경우는 12승 8패로 방어율 3.47로 경기가 끝났죠. 경기당 이닝은 5.59 대 5이닝 이상은 소화할 수 있는 두 팀의 투수고, 타이삼비도 5.8 대 6으로 비슷한 양상.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 게리 콜과 비비의 지금 성적은. 자, 그리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양키 쪽으로 1.5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는 추세고, 클리블랜드 현재 역배는 현재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준점 7.5점을 줬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두 팀에 대한 배당이 변동이 없지만 현재 오바가 역배, 언더는 정배를 받았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자, 결론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현재 양키스는 투타의 조화로 1차전에서 가져간 뉴욕 양키스는 게리 콜, 자, 1승 뭐 3호 카드로 연승 도전하죠. 11위 캔자스틴 LDS 4차전에서 7이닝 4안타 1점 호투로 승리를 거둔 콜은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강한 특징이 유감없이 보여준 바가 있죠. 일단 홈이라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워낙 클리블랜드 상대로 천적에 가까운 투수인지라 이 점에 승부를 현재 걸어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선발 난조가 1차전 패배를 이어진 자, 테너 바이비가 내세워 반격에 나서죠. 11인 디트로이트와 LDS 4차전의 원정에서는 뭐 2실점으로 투구를 보여준 바이비는 1차전에 비해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투구를 보여준 바가 있죠. 원정에서 흔들리고 시작했다는 점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좋은 소식은 절대로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쿠바를 공략했던 타선이 로던에게 막혔고, 이는 콜 상대로 클리블랜드 타격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같죠. 자, 바이비가 양기 타선을 얼마나 막아주냐 관건이지만, LDS 바이비는 9일부터 이어진 원정에서 부진한다는 문제를 극복하는데 실패했다는 게 문제고, 물론 네스티 보이즈로 불리우던 불펜을 믿어야만 하겠지만 그 불펜이 가동하기 전에 선발이 무너질 것으로 봐집니다. 자, 이 경기 선발로 앞선 전 양키스 승과, 저는 이 경기 언업 중에서는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하는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산의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필수!